경기도 특사경이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도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는데요.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내한 동물의약품 도매상. 처방을 받아야 사고 팔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기록이 있어 물어보니 처방전을 가져오지 않아 그냥 팔았다고 대답하는 업자.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올해 지금 올 초에도 2월에도 판매하신 게 괜찮아지고 있는데. 아니, 글쎄요. 처방전 안 찍어 안 가져온다니까요. 안 가져오면 판매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관리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받아 운영 중인 것을 꼬집자 동물약국은 다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약사 면허를 대여 받으신 거죠? 동물약국 다 내려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그대로 진열장에 저장, 진열해둔 것도 덜미를 답혔습니다. 근데 유효기간 지난 거 지금 확인 못한 거죠?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등총 90곳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 결과 총 25곳에서 32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약사 면허 대여,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판매하거나 진열, 처방전과 거래 내역을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이는 모두 약사법 위반입니다. 저희는 향후 의약품이 안전하게 유통되고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의약품 관련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의약품의 유통과 관리와 관련한 위법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도 민생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를 형사 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